안녕하세요. IT공학과 에이블 개인팀 아누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반려동물 맞춤 촬영 및 성장 일기 iOS 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앱 기획 및 배경 및 구상 그리고 서비스 기능 소개와 시연 영상이 순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한국의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한국 펫케어 시장 규모의 경우 17억 2,9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확산세로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증가와 코로나19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추억으로 남겨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핸드폰으로도 쉽게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만들고 저장할 수 있는 앱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시장을 타겟으로 하여 나온 기존의 반려동물 맞춤 앱이 있지만 제가 개발한 앱은 기존의 앱과 차별점을 가집니다. 기존의 반려동물 맞춤 앱은 단순히 반려동물의 사진을 모아두고 꾸미는 기능에서 멈췄지만 제가 개발한 앱은 기존의 반려동물과의 추억 보관 방식인 사진과 아날로그적 감성의 추억 보관 방식인 일기, 그리고 더 쉽게 반려동물과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촬영음 설정을 통한 편의 향상을 통해 기존 앱들의 한계를 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앱의 주요 서비스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촬영 기능입니다. 단순히 반려동물을 촬영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촬영 시 반려동물이 카메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촬영음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운드와 반려동물마다 반응하는 소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녹음하여 촬영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용 폴더 기능입니다. 핸드폰의 기본 카메라로 찍을 경우 핸드폰에 저장된 다른 사진들과 반려동물 사진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이 앱에서는 사진을 찍은 후 앱내 폴더에 따로 저장하여 반려동물의 사진들만 모아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진 공유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스스로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 할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메일, SNS 등을 통해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성장 일기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찍은 반려동물 사진에 멘트를 남겨 반려동물 성장 일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받아 그 키워드가 포함된 일기를 사용자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 대신 코어 데이터라는 iOS 플랫폼 단에서 지원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큰 테이블로 앨범, 다이어리, 사운드로 나누었고, 앨범의 속성에는 데이트, 페이스, 타이틀, 그리고 다이어리에는 컨텐츠, 데이트, 아이디, 이미지, 그리고 사운드에는 패스, 타이틀을 속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코어 데이터에는 코어 데이터의 속성별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뒤에 코드에서는 NS Managed Object 클래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앱의 이름은 Pet Photo Diary이며 Adobe XD를 사용하여 앱 아이콘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서비스 소개와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 화면에서 촬영음을 선택하고 촬영을 하는 과정까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은 스토리보드에서 화면을 구성하고 홈 화면의 메뉴 구성 아래에는 가장 최근에 앱으로 촬영한 사진을 메뉴 아래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촬영음을 선택하기 위해 메뉴의 촬영 사운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사운드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효과음 리스트가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앱에 넣어둔 반려동물이 잘 반응할 것 같은 사운드와 앱 사용자가 직접 녹음한 사운드가 리스트에 뜨게 됩니다. 현재 화면은 기존에 있는 사운드 리스트만 있는 모습입니다. 사용자가 사운드를 선택하면 경로가 코어 데이터로 전달되어
선택한 소리의 경로를 저장해 두었다가 앱을 껐다가 다시 킬 때 자동으로 선택한 소리가 설정된 촬영음으로 불러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홈 화면으로 돌아가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촬영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카메라 기능은 SwiftCam이라는 iO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촬영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리스트에서 선택한 촬영음이 나오면서 찍히게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는 촬영음이 나오고 반려동물의 반응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1초 기다리고 찍히도록 하였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프리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상단에 사진의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에 이름을 입력하면 코어 데이터의 앨범의 타이틀 속성에 저장되게 됩니다. 또한 사진의 경로, 날짜도 코어 데이터에 저장되게 됩니다. 저장된 사진이 가장 방금 찍은 사진이 되어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을 홈화면의 표지 사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홈화면의 표지 사진은 방금 찍은 사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촬영음을 선택하고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부분까지를 시연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음으로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사진의 일기를 작성하고 키워드를 검색하는 부분까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홈 화면의 메뉴에서 일기장 버튼을 누르고 일기장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쓰기 버튼을 누르면 사진 선택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진 선택 화면에서는 코어 데이터에 있는 앨범 정보를 가져와 그동안 찍은 사진들이 날짜 순대로 그리뷰로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사진 선택 화면에서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이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진을 인풋 화면에 띄우고 인풋 화면의 텍스트 입력 칸에 일기를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르면 콜 데이터의 다이어리 속성인 컨택 데이트, 아이디, 이미지에 각각의 정보들이 저장되게 하였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일기장 리스트에 방금 쓴 일기가 뜨게 됩니다. 이 화면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기장 화면의 정렬 순서는 코어 데이터에 있는 아이디 속성의 순서대로 정렬하였고, 현재 저장된 일기의 개수를 세어 그 개수만큼 셀을 만들어 일기들을 리스트에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키워드를 입력하여 그 키워드가 포함된 일기를 찾고자 할 때, NSPDK 함수를 이용해 필터링하여 입력받은 문자들이 포함된 일기들이 보여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시 저장된 일기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일기를 작성하고 키워드를 검색하는 부분까지의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가 반려동물 사진을 찍을 때 나올 촬영음을 녹음하고 설정한 후 촬영하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촬영 사운드 버튼을 누른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효과음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녹음을 하기 위해 오디오 관련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레코드 권한 요청을 해야 되므로 Request Record Permission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녹음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소리를 내어 반려동물이 반응하는 소리를 녹음하여 파일로 저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면 종료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녹음을 다한후 종료 버튼을 누르고 녹음한 사운드의 타이틀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타이틀을 입력하지 않고 저장할 경우 녹음한 날짜, 시간으로 저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녹음한 사운드를 코어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기존의 사운드와 같이 리스트에 보여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녹음한 사운드를 다시 삭제할 수 있는데, 이때 기존의 사운드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사운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반려동물 사진을 찍을 때 나올 촬영음을 녹음하고 설정한 후 촬영하는 부분을 시연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공유하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 화면의 메뉴에서 사진 앨범을 선택합니다. 앨범의 사진들 중에 공유할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사진의 뷰가 뜨고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유할 메신저를 선택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코드 내 Share View Controller과 UI 뷰어 컨트롤러를 상속받도록 하고 공유하기를 통해 넘어갈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화면은 메시지를 통해 앱에서 찍은 강아지 사진을 공유한 경우입니다. 이제 사진을 공유하는 기능을 시연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펫 포토 다이어리 앱 안은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